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할 컨텐츠는 273 팔강님 계정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당연히 라라고요. 이게 라라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정 체험을 진행하게 됐고요. 먼저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이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겠죠? 그리고 이게 메이플을 오래 안하셨던 분이니까 유니온이 7350이에요 그래서 방부 한 줄 정도는 들고 있는 건 나름 나쁘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농장을 하시는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장 30. 뭐야? 농장 접었어. 아니 뭔지. 아니 이거 좀, 아 이거 직업 체험하기 전에 먼저 한번 혼나야겠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스탯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탯 먼저 확인하고, 자 일트는 현재 66,799네요 이렇게 스펙이 되시고요. 이게 템 부분적인 것만 조금만 건드리면 73,4층도 그냥 금방 가겠다 이거. 솔직히 본전이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해방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작 같은 거 하는데 네. 계속 이게 마력이 6이 안 뜨고 공이 6 뜨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한 상태였고요. 농장은 왜 죽었어요? 아 농장은 죽은 줄 몰랐어요. 아 혹시 메이플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메이플 한지는 거의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아 근데 1년 전인데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예, 이거를 최근에 샀어요. 이게 이뻐가지고 잠이 안 와서 계속 누가 사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라라에 대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라는요 우선 평딜이 강한데 평대 비중이 대부분 분출이라서 그 설치기 3개 깔아두면은 애들이 알아서 딜을 되게 잘 넣기 때문에 사냥이랑 보스도 되게 좋고요. 강바련을 사냥하게 되면은 모든 사냥터에서 편하게 사냥할 수 있어서 피로도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들 주기가 거의 3번에 잘 맞춰져 있어서 이제 버프 넣을 때 다 같이 적용도 되고 해서 되게 좋거든요. 그 파티 사냥할 때도. 단점이 조작감이 되게 답답하고요. 분출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스 몬스터가 안 보여가지고 패턴 파이가 되게 어려워요. 싹싹 깔아놓고 미리 한 조금씩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고 아름드리 나무 깔고 제니시 무적한 다음에 바인드 쓰고 엠버 갖고 시드링 올린 다음에 바로 이거 다음에 해강산 바람하고 이게 스택 4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로운 음맥 깔아주고 그 다음에 큰 기지개 하고 이제 산등석이 구비구비 깔아두고 스미 크로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이제 용소 조치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를 2억에 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유를 능력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여기 딜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운주님 지인이랑 보스 잡을 때 일부러 바람근에 깔아본 적 있다. Yes or no?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우르스 갔을 때 네 이제 그 사람들 죽이려고 깔아놓으면은 사람들 한 10명 이상 죽거든요. 자 갑니다. 디펜터 좀 줄여놨네? 이게 원래 여기다가 좀 깔아놔야 되는데 아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하고 보스를 좀 유도를 합시다. 자 제네 무적 쓰고 이거 정도 쓰고 깔아놓고 시드링 쓴 다음에 하나 깔고 이제 큰 기지개 하고 구비구비 날려주면은 이제 딜량 싹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부러 지금 극딜을 안 쓴 거고요. 이 정도로만 해도 딜량이 충분합니다. 보시면은 산불철 맞아가지고 딜량 쫙쫙 달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는 또 이제 용맥을 이제 쉴 때는 이렇게 씹을 수가 있습니다. 씹을 수가 있어가지고 얘 또 괜찮죠. 3분출 다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합시다. 오케이 클리어. 그리고 준비를 좀 할게요. 여기서 이제 버프를 또 받아주고 버프 받아주고 자 한번 피하고 하나 둘 그리고 이거 한번 깔아주고 아 이제 오케이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이걸 바인드를 넣고요 시드링 올린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 깔고 자유를 용맥에서 하나 더 스택 쌓아줍시다. 지금 4색을 들어와서 조금 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방 딜이 엄청 생각보다 셉니다. 그리고 이제 좀 씹어주고 의지 씁시다. 까비
자, 이거 써주면 이제 또 버팁니다. 이게 지금 버프가 돼가지고 사내음이 진짜 괜찮아요. 방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이펙트를 키면은 확실히 이게 안 보여. 구별이 안 가요. 하나 둘 셋, 이게 뭔가 보스가 보이냐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 용맥조차 안 보여. 이게 용맥조차 안 보여가지고 지금 사내음 같은 경우가 이게 보호막이 들어가거든요. 보호막. 이게 그냥 딜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웬만한 거 다 버텨집니다. 오히려 나는 이 에테리얼 폼을 안 쓰게 돼요. 에테리얼 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또 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하나 둘 사내음으로 한번 씹어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단 불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 깔아주고 그냥 버퍼 다 올렸죠. 그럼 이제 시딩 다 올려. 바인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써주고 이제 큰 기지개 오스택 만들어주고요. 세이미 클솔 이렇게 하고 싹 다 깔아주면 됩니다. 쟤네 무조 올리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터트려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까다롭죠. 누를 게 겁나 많아요. 자 물도 한번 해주고 물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택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용맥의 메아리 이거 스택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봐. 사내움 야 아 어때 이게 사내움의 위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여기는 얘 라라가 좀 구진골 아니 여기서 얘네들이 이걸 안 맞아주니까 아 제발 아 하나만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바인드 잘라. 오케이 이 새끼 어디가. 아 이거 도망가버리네 그러니까 유시드 2페이지에서는 조금 별로인 느낌이 든다. 확실히 일자 보스한테는 엄청 셀 것 같고 약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보스들? 이런 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소환수 오 야 잠깐만 좋다 흡수 아니 미친 잠깐만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 뭐 별거 없네요 뭐. 야 듄킬에서는 정말 많은 유틸들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인드 쓰고 바로 갑시다. 대는 구조 올리고요. 큰 기지개 5개 오케이 됐어요. 다 써두고요. 아 극지 순식간에 들어가죠.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블링크 써줘가지고 이제 찍기 피해주고 오케이 이게 또 이제 보호막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야무지게 또 사용할 수 있죠. 보면은 이게 사내음이 의지 대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상태상을 또 방어하기 때문에. 근데 방금 이게 사람들이 에테리얼 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상황에서 에테리얼 폼을 쓰면 죽어요. 왜냐면 라라가 마나가 3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테리얼 폼으로 버틸 수 있는 그 다다니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할 때는 용맥텔로 방금 앞으로 전진을 했죠. 이게 용맥텔도 엄청 좋아요. 자 지금 갇혔죠? 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사내음으로 이렇게 씹으면 됩니다. 컷! 오케이 사내음으로 잘 씹었죠? 이게 큰 기지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가지고 기지개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엠버 쓰고 기지개 컷! 오케이 극딜이 한번 누락된 거를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야 이게 분출딜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해돋이가 이렇게 나오고 돌개바람 너울 있는 강 해강산바람 결국은 이 평딜로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회사 사람들하고 메이플 하면 또 재밌겠다. 네 맨날 일할 때 메이플 얘기밖에. 지금 본주님이 회사원 중에서 스펙 제일 높나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하다고? 그러면 아 이 정도로 다 비슷해 회사 사람들이? 맨날 레벨 200 찍고 또 도망가. 내가 맨날 앱솔랩스하고 뭐 다 맞춰주면은 도망가. 아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우선 시작하면은 이제 자석백부터 사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2성 무기 사기한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 불가되는 거 이제 그런 거 꼭 사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어서. 네. 아 맞지. 메이플도 오래오래 하고 회사 생활도 오래오래 같이 해야지. 맞지. 네네네. 버스크에서는 라라가 괜찮은 편인가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뭐지?
더스크 때 바람근에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로 안 끌려가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타고 있으면 가운데로 안 끌려간다. 네네네. 근데 스턴 맞으면 혹시 내려가지나요? 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왔습니다. 자 라라의 장점 더스크 산 에움으로 씹으면은 살만하다. 어 눌러주자. 어 상태상도 안 들어가고 씹네. 오 야 이게 아 이게 거의 시모시 침대 그 편안함이죠. 아 이게 싹 이렇게 상태상 싹싹 무시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끌려.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링크 마냥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파티 그네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아 이런 것도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잠깐만 아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아니 방금 엎드리려 그랬는데 이 그네 때문에 못 엎드렸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끝. 수고요. 사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사냥 직장인이다 보니까 너무 맨날 피곤해 쩔어서 퇴근을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거든요. 앞에다가 좀 깔거든요. 앞에 좀만 더 가서 여기 예, 여기다 깔거든요. 네 이렇게 깔아주셔야 돼요. 네 그럼 깔고 이거 위에 거 타고 분출만 누르면 돼요. 분출을 누르고 있으면 돼요. 어 근데 이거 은근히 편한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시간에 12,000마리에서 13,000마리 정도 잡거든요. 아 이래도 13,000마리 먹는다고? 네네네.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다 잡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는 이제 그 한 번씩 큰 기지개 한 번씩 쳐주고요. 그 밑에도 분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잡히기 시작합니다.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네네. 직장인 안성 맞춤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모든 사냥터를 다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게 빌드 사냥은 조금 이제 많이 어렵다고든 하던데 사실. 네네. 네. 저도 빌드 사냥을 많이 봤는데 이게 네.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일단은 라라 계정템을 먼저 해봤는데 이게 손이 익숙하면은 진짜 준수한 딜량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극딜도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짧고 사내음도 진짜 괜찮아서 이게 놀랐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키다운을 이게 짧게 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쿨타임도 짧게 들어가니까 이게 의지로 써먹기가 진짜 괜찮아. 근데 제가 이제 좀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조작 난이도가 생각보다 상당해요. 이게 머리도 좀 자주 굴려야 되고 이게 보스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싹싹 깔아주고 이제 빠르게 이제 용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분출하고 약간 이런 사전 동작이 조금 빡빡해. 이게 또 만화통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테리얼 폼을 사실상 거의 안 썼거든. 중킬에서 이거 쓰나 마나 그냥 에테리얼 폼 맞고 스턴 맞고 그냥 죽더라고요. 술풀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 버프 스킬이 전부 다 이제 통합적으로 되거든요. 라라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올 콘텐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